마치 메뚜기 때처럼 몽골인 무리가 동쪽에서 몰려온다. 칭기즈 칸이라는 광인이 지도자였다. 처음 그들이 접근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몽골인들을 그냥 흔한 습격대 패거리로 여겼다. 하지만 동쪽에서 온 첩자들에게 몽골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3년 만에 주민들을 베고 도시들을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제서야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안 가서 우리 역시 그 재앙을 만나게 됐다. 동쪽의 우리 킵차크 형제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무력하게 패하고 몇몇 칸들은 생포되었다. 몽골인들은 그들의 사령관 수부타이 바투르가 승전을 축하할 때 앉는 자리 아래에 생포한 킵차크 칸들을 산채로 묻었다. 몽골인들은 그걸 귀족과 왕족에게만 허용된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러 온 사악한 악마임에 틀림없다. 한때 강대했던 우리 연방은 서부만 살아남았고 위대했던 쿠마니아는 과거의 그림자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칸들 중 한 명인 코티아는 위기를 알고는 침략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모든 부족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는 자존심을 접어두고 숙적 러시아에게 싸움에 합류해줄 것을 청했다. 그들은 아마 적대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몽골인들은 이 땅을 초토화할 것이고 모두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러시아의 귀족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빕니다. 러시아의 공국들은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러시아 귀족들에게 몽골 대군이 드네프르 강을 향해 서쪽으로 진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코티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러시아 병사들과 쿠만 기병의 혼성군은 함께 몽골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혼성 군대가 몽골군을 맞이하기 위해 전장으로 진군하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러시아 보병들의 방패, 보야르들과 철갑 쿠만 기병들의 전신갑주 위에서 햇빛이 눈부시게 춤을 추었다. 러시아와 쿠만의 이 기묘한 연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 동쪽에서 온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타르가 타는 연기로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연기 사이로 사람과 말의 시체들이 전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인다.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는 먼지처럼 날려가고 있다. 몽골인들은 우리 약점을 이용했고 우리 군사를 나눠버렸다. 돌격하는 몽골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는 천둥같았고 화살은 비처럼 내려꽂혔다. 몽골 투석기가 쏘는 연기라는 투사체는 대열의 혼란을 불러왔고 시야를 가렸다. 우리는 러시아의 귀족들이 연기 속으로 돌격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다시 볼 순 없었다. 길고 긴 9일이 지나고 러시아와 쿠만의 연합군은 전멸을 맞았다. 살아남은 이들도 사기는 바닥이었다. 우리 쿠만인들은 선조 때부터 지켜온 고향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그대로 있으면 죽거나 노예가 될 테니 우린 드네프르강 너머로 후퇴하여 서쪽으로 달렸다. 코티안 칸이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빛이 되어 주었다. 그 침착함과 심지 굳은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유르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텅 빈 눈을 보면 이들이 정말 한때는 잔혹한 초원의 기병들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유럽의 왕들과 비잔티움의 황제들이 두려워하던 전사들 말이다. 우리의 칸 역시 최근 사건들로 충격을 받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코티안이 천막에서 나올 때마다 얼굴은 더 늙고 수척해져 있었다. 몽골의 군대에 밀려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밤에는 타타르와 몽골의 습격대가 캠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쿠만 경비병들을 습격했다. 오늘 밤도 우리가 제대로 자기는 힘들 것 같다. 대부분이 희망을 포기했지만 코티안 칸은 우리가 살아남으리라 믿었다. 서쪽으로 파견한 전령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습격해온 유럽에서 큰 도움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헝가리의 벨러 4세가 자신의 국가에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기뻐했다. 헝가리로 떠나기 전 근처 왈라키아에 몽골과 타타르족에 의해 잡혀있는 우리 동족들을 구해야 했다. 상황이 급했지만 기르겐이라는 칸의 적이 습격을 막아내며 동포들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가 제시간에 그와 합류해 남은 부족들을 집결시킨다면 남아있는 자유로운 쿠만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4만 명의 큰 집단이었지만 헝가리의 왕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헝가리인들과 쿠만인들은 평화적으로 만나 며칠 동안 축제를 벌였다. 우리 지도자들은 헝가리 사제들에게 세례를 받았고 우리 동족들 역시 그 본보기를 따랐다. 축제가 끝나면 헝가리의 골짜기에 정착할 것이다. 거기에 유르트를 세우고 가축들을 들판에 풀어놓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몽골군이 헝가리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으니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 기병들만 헝가리인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벨러왕의 오래된 라이벌,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공작이 중갑을 갖춘 독일 기사들과 함께 헝가리에 온 것이다. 우리는 이 낯선 이들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내부의 싸움을 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급박한 시기에는 안 된다. 배신이다. 헝가리인 영주가 개최한 호화로운 연회 중에 코티안 칸이 헝가리와 독일의 기사들에게 살해당했다. 동포들은 분노에 차 피를 원하고 있다. 헝가리인들은 지도자인 코티안이 사라지면 우리가 흩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놈들은 틀렸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뭉쳤다. 진정한 칸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우리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 오래된 쿠만의 전통에 따라 맹세를 했다. 손에 검을 들고 개의 사치를 둘로 가르며 코티안의 죽음을 피로 갚을 때까지 말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우리 족장들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 부족민들은 족장으로 하여금 맹세에 쓰인 개와 똑같은 운명을 맞게 할 것이다. 그것이 쿠만의 방식이다. 우리는 프리드리히와 헝가리 영주들이 도착하기 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 불가리아에 안전한 은신처가 있다. 불가리아의 황제는 쿠만의 후손이며 우리에게 안전한 이동로를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말을 탈 수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헝가리의 교회를 습격하러 갈 것이다. 복수는 신속하고 철저할 것이며 자비를 베풀지 않으리라. 헝가리는 불타오를 것이다. 우리는 구석구석 확인하며 그 무엇도 살려두지 않았다. 모든 헛간, 집, 오두막이 불에 타 내려앉았고 모든 가축이 죽었으며 모든 농장이 짓밟혔다. 불가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마을을 약탈한 후 뒤를 돌아보니 붉고 검은 악몽 같은 형태만이 보였다. 마치 우리가 지상의 지옥을 불러온 것 같았다. 우리를 배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헝가리를 약화시키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떠난 뒤에 몽골인들이 침략했고 벨러 왕과 그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또다시 헝가리를 파괴했다. 피난민들은 헝가리 교회의 종들이 몇 주 동안이나 조용했으며 야생동물들이 도시의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했다. 벨러 왕은 오스트리아로 도망쳤으며 프레드리히 공작은 벨러왕의 처지를 이용해
영토를 뜯어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충성을 서약하게 했다. 우리처럼 벨러 왕은 오스트리아 공작과 헝가리 귀족들에게 배신당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섰다. 벨러 왕은 편지를 통해 헝가리에 돌아와 그를 부당하게 취급한 자들을 처리하는 걸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우리 지도자들은 대부분 설득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가리아로 가고 싶어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나는 쿠만의 새로운 대칸이며 이들은 내 지혜에 기대고 있다. 나는 포티안이 아니지만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가 원했던 대로 동포들과 그 전통을 보존할 것이다. 선조들의 땅을 마지막으로 본 지 수년이 지났다.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행복한 추억에 젖는다. 유라시아의 초원에 살던 내 젊은 날이 떠오르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운명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기에 우리 동포들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코티안의 딸이 벨러 왕의 장남과 결혼했고 많은 동포들이 현재 평화롭게 살고 있다. 수년 전에 몽골인들에게 노예가 되어 팔려간 쿠만인들은 중동에 새 제국을 세웠다. 그들은 현재 맘루크라고 불린다고 들었다. 그들은 시리아를 침략하는 몽골군을 무찌르면서 그들의 확장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많은 피가 흘렀지만 나는 한때 쿠마니아에 살던 동포들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역사에 이름을 날릴 것이다.